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는 여기 오늘 웨비나 참여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솔리드웍스 혹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뮬리아 웍스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솔리드웍스나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이 다소 시스템 브랜드가 자랑하는 시뮬레이션 전문 브랜드인 시뮬리아와 합해져서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서브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솔리드웍스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 그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질 뿐이지 없으시다고 해도 저희의 로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시니 웨비나를 좀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에서 솔리드웍스나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나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롤과 해석 영역이 있지만 이두 가지 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제 웨비나의 주제인 비선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비선형 해석을 좀더 원활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가운데 있는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되네요.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는데 지난주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는 아바쿠스 솔버가 제공하는 임플리시트 기반의 정적 해석이나 동적 해석, 진동에서 멀티 스텝 혹은 선형 동적 해석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측 상단에 보면 클립을 삽입하는 해석인데요. 이와 같은 버클을 삽입하였을 때 취약 부에 발생하는 응력이 얼마인지, 혹은 이두 개의 파트가 컨택하였을 때, 즉 접촉하였을 때 발생하는 컨택 프레셔 등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예제를 보셨고요. 아래쪽에 있는 링 인서션, 이 O형처럼 생긴 링이 이러한 구조물에 끼워지는 형상인데요. 지난주에는 죄송합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과 비선형 동적 해석의 결과를 비교해서 동적 효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라는 롤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와 같이 뭐 애니메이션에 가까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솔리드웍스 저희 브랜드에서 시뮬리아 웍스가 제공하는 가장 상위 버전의 구조 해석 롤이죠.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에서는 제가 파이프 휘핑이라고 해서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처럼 파이프를 휘둘렀을 때또 다른 파이프와 접촉을 하고 그때 발생되는 다양한 물리학, 예를 들어서 소성 변형이라든지 컨택 프레셔라든지 그리고 변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예제를 확인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기억으로도 본 예제는 굉장히 빠르게 구성해서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좀 메탈 포밍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떠한 하중을 주었을 때 처짐량을 계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성 가공을 하였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로 여러분들께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좀 그림이 약간 탁하긴 한데요. 오른쪽에 있는 지그들이 이 철판을 잡고 있고 왼쪽에 있는 리지드 바드가 아랫방향으로 확 내려왔을 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이 금속이 어떻게 비선형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소속 변형을 하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임플리시트가 아닌 익스플리시트 기반의 비선형 동쪽에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충격이나 낙하, 그리고 굉장히 비선형성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뮬리아 웍스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기능 단위에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수 있고 어느 한 수준의 예제를 할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시뮬리아 웍스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녀석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두 마리 토끼인데 왼쪽에 있는 토끼는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데이터 관리 협업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해석 도끼로서 시뮬레이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지난주에는 시뮬레이션 기능에 따라서 살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토끼의 말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클라우드 상에서 어차피 일을 할 거면, 협업과 관리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난 클라우드에서 비상용에 생각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강력한 시뮬레이션 기능보다는 협업과 관리 중심의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협업에서 해석, 짜들이 약간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편견과 어떤 CAD나 뭐 엔지니어링 시스템상의 제약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업무 프로세스가 상충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일정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은 협업의 중심이 서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바꾸 이야기하면 설계를 아시는 분들도 시뮬레이션과 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업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D Experience 플랫폼, 즉 3D Experience Works의 시뮬리아 Works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협업을 할수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 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끼의 말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워크플로우 시나리오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프로젝트 리더가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각 업무의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저희 웨비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난 클라우드에서 프로젝트 관리한다라는 내용을 보셨다면 한층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리더가 오른쪽에 있는 메카니컬 디자이너나 혹은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 엔지니어에게 업무를 할당할 수가 있겠죠. 자, 저 프로젝트 리더는 좀 빼고요. 자, 메카니컬 디자이너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설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떠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저 주변 분들께 여쭤보니까 디자인을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디자인을 여러 개의 하부 서브 어셈블리로 만들고 난 다음에 각자 모델링하고 그거를 더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에 디자인을 해서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변경할 때도 있고요. 디자인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리비전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그 리절트를 쉐어를 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업무적인 간섭은 없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디자인 워크플로우가 계속 루프가 돌아가고 있죠. 이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워크플로우의 주요 목적은 이 메카니컬 디자이너들의 협업에 전혀 간섭 혹은 방해를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위해서 해석용 지오메트리를 따로 만들고 그것을 어떤 스텝 파일이나 특정한 파일로 뱉어주죠. 그러면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는 그것을 임포트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이 디자인 루프 안에서 해석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협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예제는 어떤 그 장애우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인공 레그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런 의족이 있는데 굉장히 좀 설계가 복잡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부품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체중이 가해졌을 때이 부품에 발생하는 응력 혹은 좌굴 여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해석자로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경량화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왼쪽에 오리지널 디자인을 오른쪽에 있는 이런 좀 경량화된 디자인으로 변경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나 그런 것들은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고 설계 변경 같은 것들은 솔리드웍스 내에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 복잡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편안하게 시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내에서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자, 저는 솔리드웍스 PLM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 디자인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제가 변경을 하게 될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미 설계 엔지니어가 잘 디자인하였고, 이것은 오리지널 디자인, 즉, 리비전 A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비전 A에 대한 구조 성능 평가를 위해서 일단 저는 클라우드에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솔리드웍스 내에서 바로 PLM 서비스 탭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플랫폼으로 진입을 하고 이 설계 디자인을 살펴봅니다. 자, 여러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트리를 전체 확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턴테이블 형태로 서버 어셈블리라든지 파트 등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은 발목 인근에 있는 주요 부품이죠.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열어주고 휙휙 돌려보면서 아,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열고 메쉬를 하고 구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의 해석의 목적은 설계 엔지니어가 구성해놓은 지오메트리를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건들게 되면 설계 의도가 좀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어브스트랙션 쉐입, 즉 임의의 쉐입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원본 캐드를 복사하듯이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 캐드를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형태로 간략화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 프리페어레이션이라는 앱을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같은 파트 내에 있는 어떤 지오메트리가 하나 있죠. Revision A4 Simulation이라고 제가 카피를 해두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간소화할 건데요. 간소화하는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와 같은 작은 홀 혹은 챔퍼,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해석 모델을 구성하는데 큰 골칫거리가 되거나 나중에 계산 결과에 에러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같은 파트 내에 시뮬레이션용 지오메트리를 빠르게 생성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챔퍼 같은 것들을 없애고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탭들은 이런 지오메트리를 핸들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웍스의 롤에 도입하시게 되면 이러한 앱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라운드도 처리를 해주고요. 좀 간략화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처럼 훨씬 간략화된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저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 즉 메쉬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자, 메쉬 생성 앱을 다시 들어가서요. 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메쉬를 하여야 되는데 제가 방금 수정했던 모델을 선택을 하고 메쉬를 하고 물성치를 구현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어떤 메쉬 사이즈가 좋을 것인지 권장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해석 목적에 따라서 저처럼 조금 더 메쉬를 좀 파인하게 구성하셔도 상관이 없죠.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머테리얼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알로이, 알루미늄을 선택하여 머테리얼로 부여하였습니다. 자, 이제 해석력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졌고, 해석에 필요한 메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아바커스 기반의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식별을 위해서 현재 디자인이 리비전 A이기 때문에 리비전 A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요. 강도 평가를 위한 정적 해석 스텝, 즉, 비선형 정적 해석 스텝을 정의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아래쪽에 경계 조건을 잡아주고 어떤 이것을 착용했을 때 발생하는 하중을 예상했을 때약그한 100kg 정도의 하중을 예상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981 뉴턴 정도를 정해주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트리를 다 녹색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 수행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컨트롤가 잘 나와서 강도 해석이 끝났습니다. 살짝 보니까 왼쪽이 좀더 빨간 걸 보니까 이제 응력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굴 평가를 위한 자굴 해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강도는 만족하겠지만 얘가 어느 정도 세장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하중을 가했을 때 얘가 버클, 즉 좌굴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유사한 경계 조건과 하중을 주게 되는데요. 자굴 해석 특성상 유닛 하중을 주게 되고 버클링 아이젠 밸류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젠 밸류는 해당 버클링을 일으킬 수 있는 하중의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니까 굉장히 여분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약간 과도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솔드웍스로 다시 돌아와서 설계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파트를 열어서 휙휙휙 이렇게
리비전 B의 모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변경한 이유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 이제 플랫폼 내에서 클라우드 저장할 때 리비전 B로 저장을 하는데, 저는 좀 경량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리비전 커멘트도 적어주고요. 모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앞서 제가 구성했었던 시뮬레이션 모델도 역시 존재하지만 제가 새로 추가한 리비전 B 모델도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리비전 B의 해송용 지오메트리를 생성을 하고 이것을 다시 간략화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복적인 내용이기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지오메트리, 리비전 B를 위한 해송용 지오메트리가 구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모델을 선택하고 메시를 주고 물성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메시를 여러 개 추가하고 해송용 지오메트리를 여러 개 추가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다루는 오브젝트는 원래의 솔리드웍스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트 오브젝트 혹은 시뮬레이션 오브젝트 내에 여러분들께서 구성하셨던 오리지널 캐드, 메시, 시나리오, 해석 결과 그런 것들이 모두 연동되기 때문에 데이터 추적이 매우 용이한 것이죠. 자, 유사한 해석을 수행하니까 스트레스 컨트롤가 양쪽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 해석에 비해서 응력 분포가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도적으로도 만족을 하겠죠. 이번에는 따로 시뮬레이션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나리오 내에서 버클링 해석을 동일하게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했던 여러 가지 메시 리프레젠테이션 중에서 리프레젠 B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이처럼 버클링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때 하나의 파트의 디자인을 변경을 하여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만큼 메시를 추가하시고 파트를 추가하시고 해석용 지오메트리를 추가하셔도 원본 CAD 파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관리가 쉽고 보시는 것처럼 릴레이셔널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앱을 통하면 모든 오브젝트 간의 연관관계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프로덕트 스트럭처 에디터라는 앱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실제 디자인과 리비전별 디자인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제가 시뮬레이션을 두 번에 걸쳐 많이 하고 지오메트리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자 입장에서는 본래 디자인에 대한 어떤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이 부분을 디자인을 발리데이션을 해줘라고 해석자한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업무만 계속 수행하면 되는 그러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8단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전 A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일 파트넷 플랫폼으로 넘겨서요. 동일 파트넷 시뮬레이션용 쉐입을 생성하라고 이를 단순화하여 메시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강도 평가 및 좌우 평가를 간단하게 수행했고요. 솔리드웍스로 다시 돌아와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리비전 B로 변경해 줍니다. 이때 시뮬레이션용 쉐입에서 다시 한번 리비전 B에 대한 쉐입을 생성해 주고요. 메쉬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셨던 시뮬레이션 절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 변경 사항, 해송력 형상, 요소, 시나리오, 결과 모두 유지 및 추적이 관리 가능한 플랫폼 내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게 되면 설계자와 해석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만약에 이게 복잡하다. 그리고 나는 이 쉐입을 단순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리비전 A 디자인이 있고요. 바로 유한 요소 모델을 구성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죠. 다시 솔리드웍스로 돌아가서 디자인을 변경하게 되면 앞서 구성했었던 FE 모델이나 시나리오들이 자동으로 글로벌 모델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바로 해석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해석 모델, 해석 시나리오, 그런 설정들이 바로 이러한 유한 요소 모델 구성 단계로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나리오 구성 없이 바로 해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설계자분들이나 해석자분들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앞서 보셨던 이 모델 간소화를 제외한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이 오리지널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변경된 디자인인데 단순히 글로벌리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재해석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이전 버전의 결과와 이렇게 듀얼로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저 남는 시간에는 지난주에 하다 못한 얘기, 시뮬리아 웍스의 추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메쉬와 머티리얼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해석 모델을 어떻게 퀄리티 있는 모델을 구성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죠. 사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이와 같이 앞에서 보고 계신 이러한 육면체 요소, 헥사 모델을 생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뮬리아 웍스 포트폴리오는 아바쿠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바쿠스 CA의 파티셔닝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헥사 모델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메쉬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저희들이 모델 준비 앱을 통해서 이것들을 파티션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머징이 되도록 메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것은 파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셈블리 모델인데 제가 다 구성을 해보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좀큰 모델은 어떠한가? 굉장히 좀 복잡한 큰 모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빠르게 고품질 요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쉬는 제가 생성을 했는데 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셈블리 모델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오메트리 단순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에 있는 CAD 모델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위안 요소 모델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왼쪽에 약간 검은색이라서 정확하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해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사용했었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CAD 디자인을 수정하라고 그것을 스텝 파일이나 다른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임포트해서 메쉬를 생성해줘야 되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원본 CAD와 바로 연결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고품질 요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메쉬 오브 어셈블리, 어셈블리 오브 메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좀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운데 보고 계신 이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설계하신 디자인의 탑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자,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어셈블리를 해석하라라고 얘기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저는 메쉬를 구성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탑 어셈블리는 다양한 하부 어셈블리 혹은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각 파트별로 메쉬를 하고 그 메쉬를 합하여 전체 탑 어셈블리에 대한 메쉬를 구성합니다.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탑 어셈블리를 그대로 메쉬하는 것과 별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체계적 모델이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모델 표현이 가능하고 해석 효율이 증대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모델을 변경할 경우 혹은 FE 요소를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이처럼 파트 단위로 메쉬를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해석 모드를 구성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앞서 보셨던 데모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특정 파트, 자, 노란색 파트는 CAD 파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석용 지오메트리를 이처럼 파생적으로 형성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라든지 모델을 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뮬리아 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어셈블리 오브 메쉬의 컨셉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용해본 결과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령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파트를 재활용한다 그러면 이 파트에 메쉬가 물려있기 때문에 다시 메쉬를 할 필요가 없이 다른 해석이나 다른 제품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롭고 다양한 요소 모델 구성 및 관리 가능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이 라지 어셈블리에 대한 메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탑 어셈블리, 글로벌 FM 모델에는 어떠한 요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부에 있는 파트는 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것은 CAD 디자인이고요. 이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동일한 파트에 존재하는 해송력 지오메트리고 그곳에 의해서 만들어진 FM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한 번만 생성을 해놓으면 내가 원할 때마다 취사 선택하여 글로벌 FEM으로 모델로 그 호출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쉘 모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솔리드 해석만 하지 않습니다. 쉘 해석도 매우 필요한데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캔을 압축하여 아래와 같은 시계에 따른 캔 압축을 하는 굉장히 비선형 해석을 수행한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 해놓은 것이 하필이면 솔리드 바디입니다. 아, 이것을 쉘로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시뮬리어 웍스에서는 어떠한 지오메트리를 어떤 인식을 해서 바로 쉘 엘리멘트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대화 상대체처럼 이 쉘에 연관되어 있는 솔리드 바디를 통해서 바로 뚝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솔리드 요소를 활용한 쉘 모델을 매우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험실의 결과를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머티리얼 칼리브레이션이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시편 테스트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요 커브의 형태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전형적인 탄성 소성 재료이죠. 금속의 성질입니다. 자, 만약에 이 실험의 결과를 우리가 해적에 활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시뮬레이션 솔루션이 제공하고 있는 머티리얼 모델을 열어서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를 이 커브를 따라갈 만한 파라미터를 여러분들께서 추정으로 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죠. 하지만 머티리얼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앱은 이러한 실험 데이터를 바로 넣어주게 되면 이 실험 데이터에 해당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즉 재료 모델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저장해서 활용하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앱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탄소성 재료입니다. 자, 볼드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험치입니다. 아, 물론 좀더 실제 실험은 뭐 네킹이라든지 뭐 하드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예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얇은 커브는 무엇이냐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앱을 통해서 나는 탄소성 재료를 정의하고 싶어라고 하면 일단 디폴트의 값으로 이와 같은 얇은 커브를 제한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빨간색의 굵은 커브를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머티리얼 칼리브레이션 앱을 실행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아래쪽에 들어가 있던 이 데이터를 참고해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A, B, N 이 존슨급 파라미터에 대한 플라스틱에 대한 파라미터를 역으로 추정해서 여러분들께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값이 변경하게 되고 실험 데이터와 일치하게 되는 이러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쉬운 예제 같나요? 그럼 하이퍼일라스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이퍼일라스틱은 뭐 대체적으로 고무 같은 재료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고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물리적 고동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 적어도 한네 가지의 실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유니엑시얼, 바이엑시얼, 플래너 혹은 볼륨메트릭 이런 네 개의 실험 커브를 제가 가져와서 임포트를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머테리얼 칼리브레이션 앱을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실험 결과에 따라가는 커브를 형성하고 그 커브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을 역으로 도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도출된 파라미터를 바로 저장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이퍼일라스틱의 모델을 여 모델이라고 하는 재료 모델을 활용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 6, 7개 정도의 하이퍼일라스틱 모델이 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재료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를 적당하게 취득한다면 이처럼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바로 변경해서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주간에 걸쳐서 오늘의 제 마지막 웨비인데요. 제가 어떻게 엔딩을 마칠까 고민하다가 3D Experience Works를 대표하는 네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클라우드 내에서 여러분들이 협업을 하시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질 것이고요. 클라우드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엔지니어링 결과물이라든지 혹은 업무 이력, 설계 변경 사항 이런 것들의 추적성이 거의 완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회사의 자산이자 저희들의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놀리지 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앞선 다양한 클라우드의 장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시간은 더욱더 단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6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것은 디자인, 프로젝트 플래닝, 데이터 매니지먼트, 거버넌스, 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었지만 사실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곳은 굉장히 다양한 앱과 롤, 솔루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과 포텐셜을 가져다 줄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감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에 따라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다양한 롤과 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6주간의 웨비나를 좀 다시 보고 싶으시면, 자, 솔리드웍스 코리아 유튜브, 너튜브 채널에 가시면, 난 클라우드에서 웍스한다 시리즈를 다시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추천드리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자, 규리의 플랫폼 백서라고 하는 요 영상물 시리즈, 지금까지 한 7편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을 시청하시게 되면, 플랫폼에 대한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6편을 추천드리는데,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고, 이 채널도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객분들께서 마이 솔리드웍스를 활용하시는데요. 트레이닝의 카탈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3D Experience Works의 다양한 롤들에 대한 소개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